안녕하세요, 여러분. 키키입니다. 키키? 일단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, 저는 2013년 8월에, PD라는 걸 정말 준비하겠다라는 확신을 갖고, 9월부터 스터디를 계속하다가, 2014년 채널A 시험에 합격하면서, 11월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, 최종적으로 될 때까지, 1년 4개월. 그 기간의 전부가 필기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. 저는 사실 필기까지 가면 면접은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?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. 그렇지만 필기가 이제 문제죠. 저는 글쓰기와는 조금 거리가 멀었던, 특히 카이스트 공대 출신으로서 제가 하던 장문이라고는 프로그램 코딩. 죄송합니다. 네,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. 그런 사람으로서 이걸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필기 준비 방법 첫 번째 볼게요. 필기 시험을 PD들이 왜 보는지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이게 저도 PD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, 이래서 글을 쓰게 했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는 게, 프리뷰를 한 다음에 머릿속에서 재구성할 때 글을 썼을 때 비슷한 문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. 예고 한 편을 만들더라도 이게 기승전결이 있더라고요.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도 저와 B라는 친구는 완전히 다른 예고를 만들 수 있어요. 완전 다른 스토리에. 그러니까 기승전결이라는 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, 그래서 장문 시험으로 대체를 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.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. 제가 썼던 글을 왜 합격했는지 굳이 막 분석을 해봤어요. 장문을 읽으시는 분들이 현직에 계신 PD분들일 거 아니에요. 제가 그 당시 썼던 글이 뭔가 뜬구름 잡는 글이 아니었던 거예요. 읽을 때 그림이 그려지는 글들이었어요. 문체가 막 화려한 사람 이렇게 뽑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, 우리는 작가가 아니잖아요. 소설가도 아니고. 간결하게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표현할 수 있네? 그 글들이 합격을 하더라고요. 필기를 합격했던 그 장문을 찾으면 공개를 할지 말지 고민을 좀 하고 있겠습니다. 그래서 반응이 조금 좋으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.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문장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. 첫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는 사람. 글을 쓰기 위해 생각하는 사람. 세 번째는 생각을 글로 옮기는 사람.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었던다고 생각하세요?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생각을 글로 옮길 때인 것 같은데, 우리가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 글을 안 쓰잖아요?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서 평소에 가졌던 어떤 뭉뚱그려지는 생각들을 촥촥촥 펼쳐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인풋을 꼭 넣어주면서 하는 뭐 스터디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. 필기 스터디할 때도 딱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요일당 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글쓰기 이런 거잖아요. 그러면은 마음이 사실 좀 조급하고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이 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. 뭔가 창의적인 생각 이런 거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, 그치만 치열하게 뭔가 고민할 때잘 발전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나마 제가 즐겁게 생각했던 게 PD니까 기획안. 그러니까 기획안을 쓰고 글자 프로그램을 정해서 모니터링 해온 다음에 그걸 공유하는 거였는데, 근데 이게 즐거웠던 이유가 뭐냐면요, 여러분. 이 스터디에서는 좀 특별하게 항상 책한 권씩을 읽어야 됐어요. 그러니까 그 즈음에 유행하는 어떤 키워드들을 하나 정해요. 요리면 요리, 아니면 뭐 군대, 아니면 어린이, 막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어서 쳐요. 그럼 그거 거기에 관련된 책을 꼭 각자 한 권씩 정해가지고 읽어서 오고, 그 책의 요약을 하고 요리라는 주제에 걸맞는 기획안을 하나 써서 갖고 와야 되는 스터디였어요. 그 스터디가 저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, 책을 하나 읽잖아요. 여러분들, 아웃풋이 나오려면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그 인풋 없이 무조건 글을 뽑아내고 기획안을 뽑아내려고 하니까 머리가 든게 없는데 막 쓰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면은 질려요. 아예 나중에는 장문을 하고 싶지도 않고 기획안을 쓰고 싶지도 않아지더라고요. 근데 책을 한 권을 읽잖아요. 그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써놓은 어떤 책을 읽어가다 보면은 그 사람의 사고가 자연스럽게 자기의 여기에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사람이니까, 이런 맥락에서는 또 다른 발상이 들고, 이런 발상이 들고, 그 발상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뭔가를 끄적였어요. 그 당시 제가 갖고 다녔던 게 정말 만만한 노트였거든요. 연습장? 갱지로 된 뭐,
뭐 200장, 300장짜리 그냥 1,000원, 2,000원이면 살 수 있는 연습장인데 그걸 몇 권을 썼어요. 한 권은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들었던 단상들 이런 것들 막 써요. 그게 뭐 엉뚱하게 요리로 시작했는데 막 경비실 아저씨로 끝날 때도 있어요. 왜냐면 요리에 대한 기억들이 나 타고 가다 보면은 경비실 아저씨한테 뭐 음식을 드렸던 일들 뭐 요런 것들까지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기억 과 함께 따스하게 명절 파일럿 같은 프로그램을 좀 기가 막히게 또 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냥 가장 쉽게 스쳤던 분들한테 가장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해서 선물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발상을 딱 할 수 있을 만한,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? 이렇게 폭탄이 있으면은 거기에 딱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. 그 불을 붙여주는 생각이 딱 들게 해줄 촉매제, 책, 다큐 이런 것들의 인풋이 꼭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책을 한 권 읽는데 어떨 때는 한 페이지 넘기는데 두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. 왜냐면 내가 그 단상에 빠진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정말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들을 이렇게 적는 행위를 통해서 또 연상을 하고 연상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도움 많이 됐고, 그 이후로도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 방법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. 실제로 이때 생각했던 거의 마지막쯤에 제가 짰던 기획안이 있거든요. 가장 블록버스터급의 기획안이었는데 그거를 2014년 채널A 시험에서도 그거를 썼고 2015년 JTBC 시험에서도 그걸 썼어요. 그래서 둘 다 됐습니다. 기획안은 사실 괜찮은 걸 써주면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활용하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필기도 사실은 돌발 시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괜찮은 글들을 정말 여러 개를 써놓으면은 그거를 울과 먹으면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필기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볼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. 모니터링에서 시야를 넓히는 것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게 그 시청자 의회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. 방송국마다 자정 활동을 위해서 우리 방송에 대해서 이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, 고쳐 나가겠습니다,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안 그래도 저희는 딱 나이가 한정되어 있고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의 군집도 되게 비슷하기 마련이잖아요.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네, 이런 것들을 많이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필기를 정말 여러 번 보잖아요, 여러분. 근데 저는 합격했던 경험이 세 번 있어요, 필기는. 채널A, JTBC, TVN. 제가 필기를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터디에서 기획안을 잘 준비해놨던 거가 굉장히 든든했고요. 두 번째는 제가 일기를 꾸준하게 썼어요. 중학교 때부터 약간 진짜 마음과 내통을 하면서 썼던 일기장 같은 게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의 글들을 보면은 세련되진 않은데 저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문장들, 투박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글이 저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이렇게 일기를 썼던 습관이 발휘가 될 수 있었던 시험이 이제 바로 채널A 시험이었어요. 채널A 때 나왔던 주제가 덕불고 필률인 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서술하시오 뭐 이런 거였어요.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서술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시험 당일날 뭔가를 관찰하면서 시험장에 갔었거든요. 그걸 그대로 적어 내려갔어요. 저의 진심을 넣었다고 생각하는 글이 또 탄생을 했어요. 이거 나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오늘부터 하는 영상들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린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사실은 저도 누군가에게 다 받았던 거거든요. 감사함을 다시 한번 되돌려 드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마음껏 취해 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되셨을 때 누군가를 위한 이런 영상 혹은 글들을 꼭 후기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약속해요. 만약에 정 너무 이 영상이 만약에 고맙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광고를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